자, 오늘은 또 어떤 단어가 있나 볼까요? 아, 단어가 쉽지 않네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쉬운 단어 요거죠. 지니어스. 맞죠? 지니어스. 얘가 천재야, 천재. 자, 요것만 알고 있어. 지니어스, 천재, 지니어스, 천재. 그러면은, 이 단어의 형용사가 얘거든? 근데 발음이 똑같아. 지니어스, 인지니어스. 근데 OES가 형용사거든. 우리가 유명한 을 영어로 뭐야? famous 이런 것처럼 OES의 형용사거든. 그럼 천재는 어떨까? 얘 강조를 천재적이겠죠. 근데 직역하면 천재적인 거 맞아. 그러니까 천재적이라고 해야 되지만 약간 의역을 하죠. 얘는 혼자 잘났어. 독창적인. 그러니까 아, 천재적인 애들은 독창적이구나. 천재적인 애들은 독창적이구나. 이러면 돼. 인지니어스면 독창적이냐. 됐습니까? 이걸 안다는 전제에 가는 거야. 그럼 갑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 잘 봐. 콩글리시 얘는 제뉴인이라는 영어 단어야.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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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 보이죠? 찐. 찐, 찐, 유전자. 유전자니까 얘가 진짜의 이런 뜻이야. 진짜의. 콩글리시 섞었어. 그럼 이 IN이가 형용사가 돼. 우리가 IN이가 되는 형용사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일상적인이라는 영어 단어 아세요? 루틴. 그쵸. 요거는 이제 어렵지 않은 단어인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면 알수 있는 단어. 일상적인. 이게 ing가 형용사야. 그래서, 아, 얘가 진짜다 이거야. 진짜의 이런 뜻. 그 다음, ingenuous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봐봐. 얘도 형용사지만 얘도 형용사 될수 있죠? 봐보세요. 그러면 얘가 강조가 됐어. 그리고 얘가 진이야. 똑같이 진짜 살려줘. 진. 그 다음에 앞에가 ing 강조니까 순자 살려줘. 순진한. 형용사니까 니은. ingenuous 할때 선진 아니야. 다시 한번. genuine 진짜은 ingenuous 뭐야? 순진한. 진짜 살려주는 거야. 보이시죠? 잘하고 있어. 그럼 얘랑 헷갈리지 않는다고 했죠? ingenuous 하면 뭐라고 하는데? 천재, 천재적인, 독창적인. 그럼 헷갈릴 수가 없는 거죠. 확인해 보세요. 발음을 해. 따라봐. genius, ingenious. 천재적인, 독창적인. genuine 진짜의 ingenuous가 영어로 뭐가 돼? 시작. 순진한.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여기 볼까요? 그럼 이것도 또 유전자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유전자. 그쵸? 확인해 보시고, 유전자. 그런데 얘가 뭐냐면, 인디언이야. 인디언. 인디언 알고 있죠? 인디언. 원주민, 그쵸? 원주민을 다룬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 인디언 원주민. 원주민을 다투면 토착민이라고 그래. 그럼 토착민의 유전자라는 거야. 토착민의 유전자. 토착 살려 토착의 이렇게 해서 가면 토착의 그 다음에 얘는 끊을 거 잘해 얘는 뭐냐면 얘에서 끊어야 돼 ENT가 형용사야 딕이라는 영어 단어가 파다라는 뜻 있죠 난 한우물만 팠어 그래서 공부하다의 뜻이 있어 공부하다 나 한우물만 팠어 나 팠다고 한우물만 팠다고 근데 공부하지 않았다 이거 이때 이는 반대야 공부하지 않았어 뜻이 뭐가 돼 시작 가난한 빈곤한 가난함보다 좀 고급스럽게 빈곤한 아 그러니까는 공부해야지 뭐다 잘 사는구나 공부 못하면 뭐다 시작 어렵게 사는구나 여러분 런이란 영어 단어가 무슨 뜻이야 배우다지 그럼 배우다 공부하다지 얘가 돈 벌다잖아 아 배운 사람이 돈 버는구나 그러면 이제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못 배웠으니까 가난하구나 됐죠 확인해 이거는 언제 나중에 이건 고3용.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이거 세 개는 먼저 외우셔야 되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고3 겨울방학 때까지는 외우셔야 돼.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천재를 뭐라고 그래? 지니어스. 인 지니어스면 천재적인, 독창적인. 이거 외웠어. 자, 유전자. 제뉴인이 영어로 뭐야? 진짜. 인 제뉴어스가 영어로 뭐야? 순진한. 이것만 외울다. 이세 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좋았똥.